자, 그럼 벤시노린 유니콘 모드의 액션 포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매뉴얼에 있는 바로 이 포즈를 좀 재현을 해보고 싶은데요. 그래서 빔사벨이랑을 먼저 손에 쥐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재현을 할 수 있을지. 근데 유니콘 건담 같은 경우 빔사벨이 개인적으로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가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죠. 이렇게 쑥 들어가요. 딱히 손에 걸쳐지는 게 없어가지고 요건 조금 아쉽더라고요. 항상 어디 보자. 일단은 매그넘을 약간 옆구리에 끼듯이 고개를 들고 팔을 옆으로 쭉 뻗. 네, 고정이 안 되니까 빔사벨이 빠지잖아. 이게 개인적으로 진짜 유니콘 처음 발매 때부터 조금 아 요건 어떻게 안 되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어요. 오케이, 이렇게 하고 일단은 액션 베이스 위에 올려 봅시다. 올려서 짜잔. 네, 대략적으로 액션이 완성이 됐습니다. 약간 각도를 틀어봤는데요. 네, 원본이랑 각도가 조금 다릅니다. 얘는 조금 더 밑에서 바라본 느낌, 조금 더 위, 그리고 좀 틀어서 바라본 느낌으로 재현을 해봤습니다. 이쪽이 좀 더 뭐랄까 박력은 좀 더 있는 것 같아요. 일어나요 나의 그대여, 멀리 꾸덕해봐요. 누구보다 더 잘하고 있자.